유태인들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아버지가 자주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엄하게 다루면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서워 배울 마음을 상실하고 만다. 영어에서 기독교 신부를 father라고 하는 까닭도 히브리어에서의 교사의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에서 father는 교사의 의미가 있다. 유태 사회에서는 자신의 부친에 앞서 먼저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사를 생각한다. 가령 아버지와 교사가 함께 감옥에 있을 때 이 중 한 사람만 구해야 한다면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교사를 먼저 구한다. 유태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사를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